네, 안녕하십니까. 처음부터 배우는 쉬운 기타의 서정환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94번째 레슨이고요. 우리 교재 시니어 레벨 4, 16페이지입니다. 송 스킬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. 자, 오늘은요, 123번부터 128번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우리 오늘 연습은요, 목표 템포가 128bpm입니다. 128ppm 요것을 8비트로 치면요, 보통 빠르기 정도의 음악이 되겠지요. 자, 일단 우리 속도가 좀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요, 좀더 충분히 자기 실력에 맞게끔 충분히 내리시고요.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. 자, 그러면 바로 123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23번은요, 우리가 리듬을 잘 세우셔야 돼요. 자,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를 싱크페이션으로 연결했거든요. 그래서 두 마디를 하나의 패턴처럼 만들었습니다. 이런 것들을 두 마디 패턴이라고 부르는데요. 자, 일단 리듬을 보시면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여기까지거든요. 자, 한번더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.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아시겠죠? 자, 보시면 down up up down up down up down up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한번 내 볼게요. 자, down up up down up down up down up. 자, 메트로놈 켜고 한번 쳐 볼게요. 둘, 셋, 넷.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뭐 별다를 게 어렵고 없는데, 박자를 항상 세시면서 한다는 것. 그리고 첫 번째 마디에 네 번째 박자의 뒷박자, 항상 그죠? 박자의 뒷박자는 업이라는 것. 그죠? 그래서 네 번째 박자에서 업할때 싱크페이션으로 연결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. 자, 124번을 한번 보면요. 마찬가지로 그죠? 예. 요것은 부점도 있고, 그죠? 또 이음줄도 있고, 싱크페이션도 있고, 그죠? 예, 뭐, 123번이랑 거의 유사한 리듬이 되겠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이것도 첫 번째 마디에, 그죠? 네 번째 박자 뒷박자에서 싱크페이션이 두 번째 마디에 첫 번째 박자와 연결되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좀 다른 점은 뭐냐면, 자, 두 번째 박자에서, 그죠? 부점이 붙어 있는 음표가 나왔어요. 자, 싱크페이션도 이었는데 부점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조금 헷갈리겠죠? 자, 부점이 있는 음표가 나왔습니다. 그죠? 한 박반이 나오고 뒤에 그죠? 8분 음표가 나왔잖아요. 그래서 이것은 1 and 2까지, 그죠? 1 and 2까지가 한 박자 반의 음표 길이에요. 그래서 1 and 2 하고 그 뒤에 나오는 8분 음표는 당연히 그죠? n 이겠죠? 업스트로크로 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쳐보겠습니다. 1 and 2 and 3 and 4 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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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겠죠? 이렇게 리듬이 나오고 있어요. 자, 그러면요. 메트로놈 켜고 124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1 and 2 and 자, 이렇게 치시면, 자, 125번을 보시면요. 일단, 분지가 레, 그리고 다시 또, 그죠? 3번 줄, 4번 줄 그냥 치면 레입니다. 그죠? 3번 줄또7 플랫 레거든요. 그래서 레, 네, 2번 줄8 플랫 소리예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손가락 1번으로, 그죠? 레 잡고, 손가락 2번으로 제가 소를 잡았습니다. 자, 한번 쳐보면요. 이렇거든요. 리듬이 4 and 그죠? 1 and 2 and 3 and 4 and
M, 4, N. 4에서 다시 한 번 더 접으면서 N 할 때 이 라 음을, 이번 주 C플랫 라 음을 손가락 4번으로 해머링으로 그죠? 해주시면 되겠죠. 호시비 되면 악보에 붙임줄로 붙어 있거든요. 소라고 라가. 그래서 이것은 해머링으로 하시면 됩니다. 1,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. 자, 4번 줄도 쳐야 됩니다. 1 and 2 and 3 and. 자, 그럼 메트로놈 켜놓고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있습니다. 예. 자, 요것은 우리가 코드를 D 키에서 그죠 뭐 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죠 렐레 그죠 예, 렐레하고 예, 파샵도 나오잖아요. 예, 파샵은 D 코드의 예, 3도음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D 키에서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시면 자, 126번을 한번 볼 텐데요. 자,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지금 같은 운지를 잡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잡고 있다가 그죠? 1 and 2. 자, 먼저 손가락 지금 그죠? 2번이 지금 솔 잡고 있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박자가 심표지 않습니까? 심표 씌워 주시고 1 and 2 and 3 and 4 and 이거든요. 으따라라라라라. 자, 한번 천천히 보시면요. 일단 예, 운지는 아까랑 그죠? 125번이랑 같은데,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박자 쉬어주십니다. 읏, 다운, 다운 하시면서 손가락 2번 뗍니다. 그죠? 다시 붙입니다. 다시 뗍니다. 그리고 아르페지오로 2, 3, 4번 줄을 치시면 되겠죠? 예. 예. 서스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서스포 선생님들, 우리 쌤들. 그죠? 파샵에서, 그죠? D 코드를 잡고 있으면, 이 파샵에서 솔을 잡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D 서스포라고 부르거든요. 그죠? 그래서 D 코드에서 지금 우리가 서스포를 지금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. 솔, 그죠? 디 서스포를 이용한 그런 반주법이 되겠습니다. 자, 메트로놈 켜고 한번 쳐볼게요. 둘, 셋, 넷. 그죠? 피킹은 다 다운으로 했습니다. 예, 이런 것들은 어떤 포인트를 두면서 강조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다운으로 힘있게. 자, 127번을 보시면요. 자, 일단 코드는 우리 D 코드가 나왔습니다. 이제 그죠? 오픈 D 코드가 나왔는데 이렇게 운지를 하시게 되면 뒤에 나오는 8을 못 잡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 1번으로 그죠? 예, 1, 2, 3번 줄 이 플랫 잡으시고 손가락 3번으로 그죠? 여기 예, 레를 잡았어요. 2번 줄 3 플랫 그죠? 이렇게 잡아도 D 코드입니다. 그죠? 예. 그리고 손가락 나머지 그죠? 손가락 3번을 아 2번이죠. 2번을 남겨 두시고 8을 치시는 거예요. 그러면 보세요. 1 and 2 and 3 and 4 and 그죠? 1 and 2 and 3 and 4 and 이건 약간 좀 서부 영화 같은 느낌, 그죠? 1 and 2 and 3 and 4 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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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and 2 and 3 and 4 아시겠죠? 이런 느낌이. 자, 메트로놈 켜고 쳐볼게요. 둘, 셋, 넷.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느낌으로 치시면 되겠습니다.
자, 마지막, 오늘 마지막.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이게 어려워가지고요. 그죠? 힘들어지시니까. 이제 잘라가고 있습니다. 자, 128번 한번 볼까요? 자, 127번 것 같은, 그죠? 예, 모양으로 D 코드를 잡습니다. 자, 그리고, 예, 한박판, 그죠? 9점이 있는 쉼표지 않습니까? 한박판입니다. 1 and 2 따지시고, N 할때 손가락 3번으로 파시면 되겠죠? 1 and 2 and, 그죠? 1 and 2 and. 아시겠습니까? 1 and 2 and. 그 다음에 3할때 손가락 4번으로 파샵 쉬시면 돼요. 요거 해볼게요. 1 and 2 and 3. 그죠? 1 and 2 and 3 and. N 할때손다 떼시고, 그죠? 예, D 코드 이렇게 치시면 돼요. 그리고 4할때 다시 파 잡고, N 할 때, 개방은. 4번 줄 개방이 떼시면 치시면 되겠죠. 3번 손가락 2번 떼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? 1 and 2 and 3 and 4 and 그죠? 다시 시작.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이런 식으로 이제 치시면 되겠죠. 자, 한번 메트로놈 켜고 쳐보겠습니다. 셋, 둘, 셋, 넷. 1 and 2 and 3 and 4 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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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and 2. 자, 요렇게 해서 우리가 송 스킬 두 번째. 그죠? 우리가 요런 것들 많이 외워두시게 되면 좀더 멋있게 반주를 할 수가 있겠지요. 그냥 코드만 맨날 치는, 그죠? 그거만 치고 칼립소만 치는, 그죠? 그런 반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또 즐거운 연습하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